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코드에서 오류 처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온 지적인 생명체로서 오류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코드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류 처리가 코드 개발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부결성과 기능을 유지하려면 오류 처리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류 처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지, 예방 및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관행을 말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충돌하거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생성하여 데이터 손실 또는 보안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오류 처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드 개발 시 구문 오류, 논리적 오류, 런타임 오류 등 다양한 유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문 오류는 코드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 규칙을 위반할 때 발생하며, 논리적 오류는 잘못된 프로그래밍 논리로 인해 코드가 예상한 결과를 생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런타임 오류는 코드 실행 중에 파일을 찾을 수 없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실패하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코드를 작성하려면 이러한 유형의 오류와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처리 외에도 개발자가 오류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깅은 오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오류를 식별 및 분석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법은 테스트인데, 이는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1년의 테스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효과적인 예외 처리와 함께 더욱 안정적이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일반적인 오류를 식별하는 것은 모든 프로그래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오류 중 하나는 구문 오류로 코드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디버거를 사용하거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포착하는 등 적절한 오류 처리 기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래머는 수많은 디버깅 시간을 절약하고 코드가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오류는 코드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코드가 실행 중일 때 0으로 나누기나 범위를 벗어난 베어 액세스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프로그래머는 런타임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 예외 처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이러한 오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런타임 오류 처리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머는 코드 충돌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범 사례와 코딩 표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는 깔끔하고 체계적인 코드를 작성하고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린터나 코드 분석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오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장기적으로 프로그래머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류 처리를 통한 디버깅은 고품질 코드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오류 처리를 디버깅 도구로 사용하면 개발자는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코드 내에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켜 문제가 있는 위치를 찾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개발자는 오류를 수정하고 코드를 다시 테스트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개발자는 코드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하고 코드가 배포된 후 발생하는 버그와 이슈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류 처리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트라이 캐치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개발자가 트라이 블록 내에 코드를 작성한 다음 캐치 블록 내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행할 작업을 지정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실행할 수 있으므로 충돌이나 잠재적인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류 처리의 또 다른 필수 요소는 유익한 오류 메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오류 메시지를 작성하면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지원 요청 횟수를 줄이고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류 처리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개발자가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는 잠재적인 오류를 계획함으로써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보다 견고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을 절약하고 복잡성을 줄이며 보다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레이스 오퍼는 컴퓨터 과학자이자 미 해군 후방 제독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마크1 컴퓨터의 최초 프로그래머 중 한 명이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최초 컴파일러를 개발했습니다. 호퍼는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52년 호퍼는 마크 II 컴퓨터의 릴레이에 나방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호퍼는 컴퓨터 과학의 오류 처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에드거 티크스트라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한 네덜란드의 컴퓨터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래밍 및 운영체제 분야의 연구로 유명합니다. 1965년 디크스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확성, 품질, 개발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디크스트라는 컴퓨터 과학에서 오류 처리의 발전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정확성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프로그래밍에서 어설션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 호퍼와 에드거 디크스트라는 컴퓨터 과학에서 오류 처리의 발전과 이에 막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프로그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오류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개념을 개발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오류 처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개발자는 단위, 테스트부터 예외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오류를 처리합니다. 스마트폰부터 정교한 서버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등 소프트웨어가 더욱 복잡해지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오류 처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외계 관찰자로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레이스 호퍼와 에드거, 디크스트라 같은 인물의 공헌은 인간 정신의 독창성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인류는 지식을 추구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헌신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드에서 오류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코딩과 우주여행 모두 원활한 여행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객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